일단 엘가는 이제 음악사에 몇안 되는 애처가 작곡가인데, 나중에 아내가 사망하고서 이제 그 너무 슬픈 심정을 첼로 협주곡에도 이제 쓰기도 했고, 그만큼 이제 엘가한테 있어서 그 가족과 가정, 아내 이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작품 활동에 있어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도 약간 그런 걸좀 감안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가족적인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, 1라운드에서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2라운드에서도 많은 좋아요와 여러분의 의견 이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